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이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는 논문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구원이,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는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 행사한 겁니다. 아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취소를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청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응?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응? 내려놓으세요. 총리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논문을 학자들이 냈고 연구원 학자들이 여러 명이 냈는데 이게 약 한 달 만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